로봇팔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단단한 대리석을 깎아냅니다.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 생동감 넘치는 말머리 장식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.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디지털 고고학 연구소가 3D 스캐닝 기술과 로봇을 이용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품 중 하나인 셀렌의 말을 복제했습니다. 영국 정부는 그리스 정부의 끊임없는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의 유산이라는 논리로 이런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품들을 계속 박물관에 두고 있는데요. 이제는 신기술로 완성한 복제품으로 박물관을 채우고 국제적 관행에 따라 약탈 문화재들은 돌려보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도심 한복판에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.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델들이 옷맵시를 뽐내며 걷는데요. 그런데 이 모델들은 사실 장애인입니다. 편견의 장벽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자리인데요. 이번이 두 번째 열리는 건데 장애인은 물론이고 비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멕시코는 인구의 약 7.5%인 917만 명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데요. 하지만 교육과 의료, 또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. 중국 남부 한 도로에 타조가 나타났습니다. 오토바이에 뒤지지 않는 달리기 속도를 뽐내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우뚝 멈춰섭니다.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걸 봤나요? 아무리 갈 길이 바빠도 교통법규는 지키려나 봅니다.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타조인데요. 잠시 소동은 있었지만 다행히 주인이 등장해 무사히 데려갔습니다.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,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.